어제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융자 신청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오늘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는 미국의 감염자 숫자는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입니다. 조지아주는 오늘 리오픈하자마자 미국 전국에서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은 입장을 바꾸기 전에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리오픈을 지지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주말 또 다른 테스트의 장이 됩니다. 한여름처럼 무더운 주말에 주민들이 72마일 길이의 비치에 가려는 유혹을 어떻게 누르느냐가 큰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자외선과 살균제를 몸속에 주입하는 실험을 해보라는 말을 하자 닥터와 살균제 제조업체에서 살균제를 마시지 말라고 오늘 아침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공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들도 깊이 믿진 않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서서히 11월 대선과 연결됩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대선 연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부 주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특히 나이 든 사망자 요소가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은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음모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 벌기 위해 백신 개발에 투자한다거나 이미 백신이 나와 있다는 등 루머 등을 믿는 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두 번째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CNN의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미국 인구가 이제 3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5%안 되죠. 정확하게는 뭐한4.2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세계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달 말, 그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크가 되지 않은 주가 많기 때문에 더그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또이 사망자 지금 5만 명이 넘었는데 5만 명 넘은 사망자 가운데서 1만 5천 명 이상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 항체 테스트를 해봤더니 뉴욕 시민들은 21.2%,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몸 안에 들어왔다가 이겨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뉴욕 주로 따지면은 13.9% 정도가 이제 항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먼저 사실은 제가 이런 내용보다는 어제 그 하원에서도 통과가 된 지금 돈으로는 세 번째죠.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지난번에 전혀 은행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뭐 은행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5천억 달러가 되고, 그 가운데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뭐 3,100억 달러 플러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요 며칠 사이에 많이 그 뉴스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그 유럽연합 대사를 했었던 사람이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 기부를 하고 나서, 그러나 나중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이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호텔리어죠. 그런 이제 고든 썬들랜드라는 오레곤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프로버든
프로버넌스겠죠? 기원 이런 그런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문 닫지 말고 일해라. 직원들 해고하지 말고 하는데 돈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무장관도 뭐를 마련한다고 하고 어제 그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 돈이 지금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감시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어제 통과가 됐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접수를 하고 지난번에 이미 접수하셨던 것을 뭔가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 은행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은행으로서는 뭐 당연히 오랜 동안 거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큰 손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순서대로 사람들이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도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큰 손들이 여러 가지 그 뭔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위법도 아닌 그런 상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 1차, 지난번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부터 아, 이게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시도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희망을 가져서 마이너스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나는 것 없잖아요. 내 정신 건강만 건강하면 돈을 가지고 올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때는 그돈 같은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는 그또 다른 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차피 지난번에도 해봤더니 안 돼. 은행에 뭐 캐시가 몇백만 달러가 입금돼 있다는 사람도 백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 그때의 백은 하나님 백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요즘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깜빡 그 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은행 용자기관도 은행도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원의 감시위원회가 아무튼 12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공화당이 반대해도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수당 다수결에 의해서 찬성 212대 반대 182로 해서 이제 공화당은 뭐 재무부가 하고 지금까지 또 있는 감시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됐지 하는데 또 감찰관 가운데 한 명은 또 대통령이 최고 감찰관을 해고를 했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거 잘그 소수 인종이라든가 또뭐 뭔가 그 소수 인종 커뮤니티라든가 그런데 조 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게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이 경제적인 지원안을 더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더 이상의 퍼주기는 안 된다라고 어제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단 또 휴회거든요. 이거 통과시키고 의원들 다 지역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50억 달러는 테스트를 하는 비용으로 남겨뒀고요. 어제 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확연한 차이를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한두 명 빼놓고는 마스크를 했어요. 마스크를 하거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뭐 원래 스카프를 그잘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고 말할 때는 마스크 끼고 남자 의원들은 거의 마스크 낀 채로 말을 했고 뭐 마스크 벗고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또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것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그 6피트 거리 안 두고 있거든요. 그 브리핑하는 룸의 연단이 그다지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마스크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마스크 하나도 하지 않았고, 지금 오늘 그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조지아주는 미장원, 이발소, 타투스토어, 뭐 많은 곳들을 오픈을 했는데,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여러분들의 주지사가 지금 굉장히 혼돈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화요일에 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따로 전화를 걸어서 아, 이거 리오픈하는 것 굉장히 지지한다라고 격려를 했다가 그 다음 날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리오픈하는 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조지아주가 2주일 연속 확진자가 줄어들어야지 되는 연방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런 연방 기준을 세워놓고 바로 미시건, 미네소타 이런 주를 해방시켜라라고는 했지만 그 뒤에 여론이 아, 경제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뭐 조지아나 다른 주뿐만이 아니라 그쪽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로 넘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은 알지만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그건 알지만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조지아 주 그건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조지아 주지사로서는 아니 이틀 전에 나보고 리오픈을 지지한다고 하더니 이거 뭔 일? 하고 지금 당혹스러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애틀란타처럼 조금 이제 그 진보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 또 애틀란타는 로스앤젤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다른 조지아의 외곽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애틀란타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빨리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시에서 빨리 오픈함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자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또그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적으로서 힘든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뭐 신문을 보니까 애틀란타 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그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우리들에게 이 주지사가 리오픈하는 것을 그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 서로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시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미국에서는 지금 일관적인 통일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어떠한 그 지침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이 없이 뭐 부초처럼 아니면 무슨 뭐 표류도처럼 움직인다는 뭐 여론도 조금 보고 정치적인 뭐 분위기도 조금 보고 하면서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그 아무튼 조지아주의 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동안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해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본인의 원하는 것이 또 맞았겠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느낌도 들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조지아주가 어느 정도냐면요. 조지아주를 보면 여기 있네요. 사망자가 881명이고, 그리고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네요. 천만, 십만, 십만 명 조금 넘습니다. 확진자가 2만 1,88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데 오픈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그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조지아 주인데요. 오늘까지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식당이니까 꿋꿋이 식당 문을 열고 있어요. 매상은 형편없지만 한번 닫으면 다시 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버텼습니다. 직장인들 언제부터 출근할지 분명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아직 위험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앞으로 2주일 정도는 더 자발적인 스테이 앳 홈을 할것 같아요. 주지사의 리오프닝 지침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조기 오픈 후에 확진자 급증할 듯해요. 검사량 수준은 여전히 낮고 오픈해 줄 테니 니들이 알아서 조심해라. 그런 식이에요. 다시 오픈하시는 레스토랑 사장님들도 매상이 없을 거 예상하시지만 렌트비 압력에 할수 없이 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글이네요. 뭐 라스베가스도 그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다그 사정이 다르고 오죽하면 이 상황에 가게를 오픈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중요한 것은 주지사와 시장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어떠한 우리가 통일된 축 같은 것, 통일된 각오와 다짐과 전문가로서의 지침 같은 것이 없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뭐 일종의 불행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매월이겠죠? 아직까지 연방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수령 가능할까요? 세금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너나 박 선생님께서 유튜브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SSI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SSA나 SSI나 똑같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다고 하시니까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그런 케이스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가 못 받으셨다고 꼭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IRS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irs.gov에 들어가면은 한 8개 정도의 맨 앞에 하나를 다 네모 안에 넣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뭐 페이로 시작되는 영어 문구 아주 짧게 내 것은 지금 어디쯤 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게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것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제 것을 찍어보는데 제 생일이 틀리대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빨간 글자가 나오면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올 때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좋은 아침 좋은 하루의 진행자인 이영돈 씨는 아 지금 오늘은 이 사이트가 제대로 가동이 되네요 하니까 좀 전에 박 선생님이셨죠? 지금 나의 이 1200달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인이 박 선생님이 하시기가 힘드시다면 누군가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irs.gov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맨 앞에도 있고요. 파일하지 않은 사람은 파일을 할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내 페이먼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금방 거기에 간단합니다. 소셜 시크릿 넘버 무슨 뭐 이렇게 중간에 줄 긋는 거 없이 적고 그리고 나의 생년월일을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나면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꼭 IRS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모든 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가 많고 급하게 정부에서도 빨리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웹사이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안 되고 뭔가가 문제가 안 돼서 안 되고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을 IRS에 똑같은 생일로 세금 보고를 했고 지난 9년 동안은 제가 털보택스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생일 넣고 다 보고를 했는데 그게 IRS에 들어간 것이 생일이 틀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가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 돈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뭐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으로 IRS에서 리펀드를 은행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아무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불안하고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선거와도 연결이 되는 직접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irs.gov에 전화번호 적는 칸 없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전화번호 적는 칸. 있는 메뉴가 한뭐 8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칸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거든요. 저는 irs.gov 해서 제가 화면만이라도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8개 칸에서 get my payment, get your refund status. 이렇게 돋보기 모양 있고요. 오른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에 있거든요. Get your refund status. 내 리펀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적는 그런 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사분들과
또 무슨 뭐 클로락스라든가 이런 그 살균제를 만드는 소독제, 살균제 만드는 회사에서 급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이게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통령이요. 그 열하고 열의 그 열의 이제 그 열의 약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고습에도 그렇고 뭐 이렇다는 그 얘기를 국토안보부의 이제 빌 브라이언 국장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고온 고습 자외선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 즉시에 그러면 자외선을 사람 몸에 이렇게 주입을 하고 그리고 살균제를 사람 몸에 넣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말을 했었던 전문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늘 여러분들 그 보시는 미스 스카프요, 데브라 벅스 박사도 대통령에게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얘기를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닥터들과 지금 그 회사들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경고가 있습니다. And then I said, supposing you brought the light inside the body, which you can do either through the skin or in some other way. 이제 자외선 And I think you넣는 said you're going to 방법. test that too. Sounds interesting. Sounds And then I see the interesting이라고 하니까 disinfectant. 그런 거 우린 안 한다고 It 하죠.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and it doesn't. 네, 그 사람 몸에 아무튼 그 인젝션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뭐 그런 것을 그렇게 해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제안 내지는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데브라 박스 그 박사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린 그런 실험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본인도 알잖아요. 시선이 카메라가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표정을 감추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어제 오늘 아침 뭐 팍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언론에 전부 그 전문가들이 닥터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에머리 대학교의 그 닥터 카를로스 델리오의 말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자외선을 사람 몸에 어떻게 그 주입을 하며 또뭐 오늘 아침에 그 드러지 리포트요. 대통령을 처음 당선되기 전부터 지지를 했었고 요즘은 별로 사이좋지 않은 그 드러지 리포트에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클로락스 있잖아요. 클로락스가 한 병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맨 위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먹으라는 거야? 몸에 넣으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이 닥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절실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너무너무 뭐 좌절하고 절실하니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실험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is not how you treat a virus. Bleach is great to clean a surface. It's not great to put in your body. It's actually more dangerous. I think that desperation is leading to a lot of things that make absolutely no sense. We need to leave the discovery of medications and of treatments to scientists who follow. 네, 과학과 이런 의학에 따라서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아무리 desperate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그 살균제 소독제를 사람 몸속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세포 속에 클로락스를 집어넣습니까? 자외선을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바이러스, 근데 도달도 못하는 거죠. 그 세포 안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했었던 그 고온 고습에 약하다 자외선에 했었던 그빌 브라이언 국장도 이 독성을 인간의 몸에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실험은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물어봤고요, 어제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도 상식은 있잖아요. 의학자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클로락스인 거예요. 클로락스를 몸에다가 집었느냐? 그럼 주사를 해서 넣느냐? 자외선을 잡아다가 하늘에서 햇빛을 해서 자외선을 뜯어다가 사람 몸에 넣으랴? 자외선 강도가 높다고 저희가 뉴스할 때 날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피부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나중엔 그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나는 대통령이고, 너는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아무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많은 닥터들이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하이드록시 그 클로로킨처럼 모르는 노 부부가, 애리조나 부부가 모르고 어항 청소용 그 클로로킨을 똑같이 써 있다고 해서 그 식품의약국이 승인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먹고는 남편은 숨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닥터들이 이런 식으로 절대로 대통령이 말한 것을 어떠한 형태로도 실험해 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그 부통령, 민주당의 지금 후보로서 거의 확실한 부통령은 답은 테스트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또 긍정적인 얘기도 했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CNN이 제일 처음에 그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CNN의 보도는 부정확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기자들이 대통령은 뭐그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건강 상태를 그 알아볼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고요.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 한국 언론이나 북한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어피니언 리더들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숨졌을 때도 몰랐었었습니다. 그때도 이틀 뒤에 북한이 발표를 하고서야 알았을 그럴 정도거든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대체로 뭐 수술을 받았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장 수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말 그 뼈를 잘라내고 몸을 오픈을 해서 뼈를 잘라내고 오픈을 하고 또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스텐트를 심는다던가 뭐 풍선으로 뚫는다던가 하는 것까지 전부 수술, 시술 포함해서 그 심장에 관한 어떠한 그 수술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그 알기 힘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CIA도 그 당시에 몰랐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숨졌다는 것을. 지금 한국이나 중국도 북한이 언지를 주기 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제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그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기는 그것은 현재의 그 법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지만 시도는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그 기금 모금하는 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를 연기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 바이든 그 부통령, 조 바이든 후보의 얘기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미리 본인이 그러지 말아라 하는 형태로 말을 할 수는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11월 선거를 투표로 하기 위해서 주 정부의 어떠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슬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을 공식으로 지지한 한 11분 정도의 비디오를 낸 것에 이어서 어제 트럼프라는 이름은 내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가 그 일관적인 통일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방안을 내놓기 전에 매사추세츠 주는 아주 잘했다. 매사추세츠 주가 3월 9일에
주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한 사람이 41명이었답니다. 그런데 4월 17일에는 8,000명 정도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건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필 왜 매사추세츠주를 택했겠는가? 아무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매사추세츠주가 헬스케어에 관련해서는 그 오바마 케어와의 연동이라든가 그리고 주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잘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밀 롬니 연방 상원의원인 밀 롬니가 매사추세츠에서 정치인으로 있었을 때 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매사추세츠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계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그 조 바이든 후보에게 좋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UCLA와 뭐 여러 또 그 Theory and 그 Practice라는 행정상의 이론과 방식이라는 이런 무슨 뭐 학계에서 연구하고 여기에 또 그 텍사스의 A&M 대학교의 앤드류 존슨 교수가 주도를 해서 한 것을 보면은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그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여러 주들에서 미시건이라든가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라든가 이런 주들에서 그 나이 든 사람이 그 숨질 확률이 많으니까 그 나이든 65세 이상의 유권자가 이제 그 공화당이 더 많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는 확률도 있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두 개 주에서만요.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의 나이든 그런 그 유권자가 11,000명 정도는 그 민주당보다 더 숨지는 것이 데이터로 계산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지 어떠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이번에 그 대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ABC 뉴스를 보면은 72%의 사람들이 너무 빨리 오픈하는 것을 걱정한다. 이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CBS의 어제 여론조사 말씀드렸었죠. 퓨 리서치사도 말씀드렸었죠. 모닝 컨설팅 조사도 거의 60몇 퍼센트에서 70%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AP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보다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믿는다 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럭저럭 뭐 믿을 만한 건 믿고 걸러들어 하는 사람이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반 정도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는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공화당은 82%가 똑같이 아이 대통령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는 반만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82%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2% 정도 흔들리지 않는 이 40%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말을 안 믿으면서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 사이에는 도저히 아무리 그 공간을 흙으로 메워도 안 메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을 거짓말이나 사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가지 않고 다른 말하는 것도 신뢰도가 가지 않고 해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 정도 있다면 그 나머지 공화당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입이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잠시 뒤에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믿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루머 같은 내용들 이제는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시점도 된 것 같아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 3분의 1 정도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유튜브 창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서 의견 교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알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 3분의 1이요. 백신이 아마도 혹은 분명히 지금 있는데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그 조사도 나왔어요. UCLA하고 뭐 USA Today 신문 공동으로 그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그린핀 소장이 도대체 이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놀랍다. 백신이 있는데도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문가들은 백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걸려야 그것도 행운이 있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백신이 나온다.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그 유행병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의 48%는 이 사망자 숫자를 줄인다. 정부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음모론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선거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요즘 나왔었던 그 음모론 가운데 가장 큰 음모론이 있다면은 사실은 빌 게이츠에 관한 음모론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본인이 돈을 벌려고 이 백신 개발을 할 때까지 뭐 치료제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뭐 클로로킨 같은 것에 뭐 예를 들어 반대를 한다던가 이런 수없이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음모론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정통한 많은 매체에서 그 같은 것은 음모론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오늘 아침 뭐 굿모닝 아메리카라든 또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빌 게이츠 자신이 어피니언도 썼고 이코노미스트는 빌 게이츠가 썼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사인 것 같아요. 어피니언 자체는 워싱턴 포스트에 쓴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너무 빨리 오픈하는 것을 우려를 하고 빌 게이츠 재단이 백신 개발에 돈을 많이 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HIV 바이러스 그때부터 빌 게이츠는 이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반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이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모든 전문가들의 말과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요. 뭐, 이 사람이 그럼 의학자나 과학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을, 돈을 많이 번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을 의료 관련 그런 그 기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전문가의 말도 듣고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빌 게이츠는 반과학자, 아니, 자신의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자, 뭐 의학자라고, 의학자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쓴 어피니언을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시대를 정의할 것이다. 인간 중심으로. 그것도 이제 부자 나라가 앞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자체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가난한 나라에.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그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유럽, 동아시아, 북미, 미국을 포함해서 전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이 되면은 피크는 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곧 정상이 될 것이 아니다. 12월 달이 되면 정상이 된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만 정상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공항도 한가하고 스포츠를 하더라도 관중 없이 해야지 되고 사람들이 돈도 잘안쓸 테고 앞으로 당분간 의료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빌 게이츠의 얘기예요. 전형적인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바이러스가 약해졌거나 죽거나 뭐 이런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미 그 겪었던 사람의 뭐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그런 식으로 치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새로운 백신은 박신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새로운 백신은 그 mRNA 제가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저는 몰라요. 개념만 이해할 뿐이죠. mRNA 백신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를 통해서 세포의, 인간 세포의 면역 시스템을 키우는 그런 형태랍니다. 해서 효력이 훨씬 빠르다고 하고요. 해서 2021년 중반기부터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임신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집에서 스틱 하나를 가지고 쉽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 11월 10일 뭐 영국이 이 그라운드에선 그 당시 이겼으니까요.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를 이 빌 게이츠가 아 이코노미스트도 빌 게이츠가 쓴 글이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쟁은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끝의 시작도 아니다. 지금은 아마도 시작의 끝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의 끝인 시점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텍사스 찾아놨었는데요. 네, 텍사스. 텍사스에서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을 한국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텍사스도 이제 리오픈, 이미 뭐 공원 같은 경우는 주초에 시작을 했고요. 하니까 지금 어떤 분께서 텍사스도 이 PPP, 스몰 비즈니스 그 융자, 그 완전히 또 안 갚아도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복권 타는 것만큼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576분이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22만 5천 명이 받았고요. 감염자가 22,393명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내일은 캘리포니아가 문제인데요. 아, 이 경고부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식품의약국이 공식적으로 그 하이드록시 그 크로리킨과 크로리킨에 대해서 이 사용을 경고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하게 모든 게 10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경고한다. 사람도 숨지고 이 심장 같은데 굉장히 갑자기 그 무리가 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식품의약국의 경고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이 천연 에어컨디셔널 바람 정말 얼마나 오랜 건가요? 인간의 역사, 뭐, 한 300만 년? 된 그 바람을 쏘이시려고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긴 팔을 입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어제와 기온이 조금 다르거든요. 캘리포니아주 뭐 90도 훨씬 웃도니까 내일 모레 해서 아무리 보건국장이 비치에 가지 마세요. 그 에릭가스리 시장이 비치에 가지 마세요 하더라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저 비치 보이스도 캘리포니아주 사람이죠. 서핑 USA 뭐 from 어디서부터 벤츄라 카운티 노래 나오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저쪽 뭐 맨하탄 헌팅턴 비치 라구나 비치에서부터 벤츄라 카운티 비치까지 72마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유혹을 여러분들께서 견디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한 6주일 되나요? 이제 캘리포니아주 뭐 로스앤젤레스 이쪽 인근이 스테이 앳 홈 한지가 해서 아무리 뭐 말리부 이런 곳에서 우리 비치 오픈 안 합니다 하느라도 사람들이 틈새로 말리부부터 오렌지 카운티 그 정도의 한 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해서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비치로 하는 그 필링을 홀드할 수 있을까? 홀드할 수 없을까? 그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서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그 유혹적인 정말 그 템테이션을 견디기가 이 서퍼들은 72%가 야후 뉴스를 제가 봤더니요. 우리 서퍼들에게 뭐 바다에 가지 말라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맨하탄 비치에서 인터뷰를 한 많은 분들이요. 그 야후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서핑이 범죄냐? 서핑이 무슨 범죄야 하면서 이 서핑은 하게 해달라고 그 패티션을 받는다고 그 얘기를 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는 텍사스 무슨 뭐 그 뭐 오하이오 뭐 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이런 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려면 리오픈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가운데서 이 태스크포스의 경제 자문 가운데서 스티브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요.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나가라고 하던데요. 우주복.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어제 또 지금 이제 제2의 PPP도 나왔고 하니까 그 한인회의 스티브 강 부회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에서 지금 뭐 그 실업수당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시간이 남는 줄 알았는데 모자라네요. 아, 네. 강예신이었습니다.